금강분치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. 설악산에도 드물게 자라죠. 깊은 산 숲속에 드물게 자라는 열애살이풀입니다. 줄기는 높이 30 내지 80cm, 흰 털로 덮여 있습니다. 줄기에는 작은 잎만이 달리고 크게 자란 뿌리잎이 꽃이 필 때도 남아 있습니다. 뿌리잎은 입자루가 있는데 입자루의 길이는 5 내지 10cm이고 잇몸의 길이는 8 내지 15cm입니다. 잇몸은 장타원형이거나 난상장타원형입니다. 꽃은 8, 9월에 피고 자주색입니다. 머리 모양 꽃은 지름 2cm 정도이고 원줄기 끝에 한개 또는 두 개가 보통 피지만 여덟 개까지 피기도 합니다. 모인 꽃사귀는 종형이고 꽃사귀 조각은 뒤로 젖혀지고 털이 있습니다. 열매 관모는 갈색입니다. 강원도 금강산, 설악산, 평안남도, 함경남도 등에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.